독서의 기쁨을 만끽할 수 있는 2022 전주 독서대전이 열렸습니다. 보도에 장유진 기자입니다. 전라북도 전주시는 지난 9월 30일부터 10월 1일까지 전주 한백문화관과 완판문문화관 일원에서 책 여행, 발견하는 기쁨이라는 주제로 2022 전주 독서대전을 개최했습니다. 올해로 다섯 번째를 맞은 전주 독서대전은 도서관을 찾는 시민들, 서점과 출판사, 지역 작가, 문화예술계와 교육계가 함께 협력해서 만든 시민 참여형 독서문화축제입니다. 올해는 특별히 책을 판매하는 서점이나 출판사 그리고 체험부스가 3년 만에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뜻깊은 그런 독서대전이 될 것 같습니다. 축제의 개막식에는 전주 올해의 책으로 선정된 희곡집 달른 개를 기반으로 한 소리극 공연이 펼쳐졌으며 110개의 다양한 프로그램, 독서강의 발길을 사로잡는 북마켓과 독서체험 부스로 많은 관람객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오랜만에 책방이 아닌 다른 공간에 나와서 손님들을 만나니까 더 반갑고 기분도 좋고 일단 날씨까지 이렇게 또 받쳐줘서 일단 설레는 마음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해마다 전주에서 이렇게 하는 독서 대전이 그래도 책의 도시 전주에서는 되게 큰 행사니까 책에 관심이 없었던 분들도 한번 나들이 하셨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 전주 독서 대전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온 오프라인 방식으로 진행됐던 지난 행사와는 달리 3년 만에 전면 오프라인 행사로 열려 시민들에게 힐링의 시간을 선물했습니다. 전주시의 문화축제인 독서대전은 시민들의 독서문화 확장을 통해 대한민국에서 으뜸가는 책의 도시로 만들고자 합니다. 시민들이 독서로 인해 문화적 역량을 키워 삶이 더 풍요로워지길 기대해봅니다. 복지TV 전북방송 장유진입니다.